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웃을 수 있으시네요. 잘 빠져나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송무팀 이준호 역할을 맡은 강태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EN. 정답! ENA. 네, 정답입니다. 준호라고 안 외치지 않았어요? 정답 이러지 않았어요? 영우! ENA.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연습 게임, 오케이. 이게 한글로 쓰니까 좀 헷갈려. 영어는 세 글자인데 헷갈렸네. ENFT. 들어갑니다. 네. 네, 가시죠. 준호. 0629. 첫 방송? 오. 오. 전 수감 번호인 줄 알았어요. 피고인의 06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 날짜별로 왔어. 스케줄을 관리하잖아요. 아, 06 해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명석 법무법인. 아, 예. 어쩔 수 없는 변호사인가 봐. 영우가 안 떠오르네. 명석 실질 심사. 오. 아, 역시 시니어 변호사. 이래서 시니어 하나 봅니다. 아, 인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준호, 권모술사. 영우, 권모술수. 제가 뭐라 했죠? 술사 뭐예요? 영금술사처럼 권모술사라고 하셨습니다.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굉장히 개인주의를 갖고 있고 음모에 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영우를 또 다른 면으로 살짝쿵 또 이게 약올리는 그런 변호사가 있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팀에 같이 있어줘야 또 팀이 화합하는 그 재미가 있죠. 어? 봤나? 준호, 점심시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꺾어서. 영우가 이제 준호에게 고래 얘기를 얘기하고 담아놨던 걸 준호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시간 아닐까요?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너뛰는 것처럼. 아니, 영우뿐만 아니라 준호한테도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 영우 얘기라고 하죠. 영우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랬어요. 겉모습을 쓰시네요. 잘 빠져나가십니다. 영우! 우당탕탕! 탕탕! 겉모술수 권민우가 있다면 또 새롭게 지어진 저의 별명 우당탕탕 우영우. 영우! 대왕고래! 압도적이네요. 영우! 모두 진술! 아, 전 다른 게 생각났어요. 뭐야? 모두 투어. 명섭! 요리조리! 영우 요리보고! 뭐야 요리보고? 조리 보고? 뭐가 있지? 요리? 이정석! 요리 주점. 틀렸어요. 주점에. 발음 잊어보냈어요. 요리 주점. 영우, 조린 우엉. 조린 우엉. 우영우 김밥만 먹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조린 우엉을 좋아합니다. 조린? 발음이 왜 그러죠? 조린 우엉. 어, 조린 우엉 색깔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딩동댕. 이건 뭐가 많은데? 네. 명석, 최종 면접. 준호, 최종 재판? 아, 맞춰야겠네. 영우, 최종 변론. 좀 힘 좀 내보세요. 저는 저 벌칙 받고 싶단 말이에요. 정답. 아, 명석. 심신미약. 준호, 수석 졸업. 이게 벌칙인 건 아닌 거죠? 맞추면 설명해야 되는 거. 아, 저요? 영우가 수석 졸업하지 않았나요? 아, 이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뱉는 게 정답이네. 너무 간단해서 어렵네요. 뭔가 이게 내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 영우, 변론 재개. 어, 명석! 변론 기일. 역시 시니어 변호사님.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 어려운가요? 어, 좋아요. 단번에 맞춰야지. 어? 명석, 백육식당. 어, 이거 좀 어려워요. 아! 영우,
164? 오! 영우의 IQ가 164예요. 그게 왜 네 글자야? 164. 또 숫자로 생각하셨죠? 순위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제가 1등 아닐까요? 두 문제 차이로 강기영 배우님이 2등 하셨어요. 오! 누가 볼등? 아, 제가 볼등이에요? 벌칙! 벌칙 주시죠, 벌칙! 귀엽네, 귀여워. 아, 저도 쓰는 거예요? 아, 1등 빼고 다 쓰는 거예요? 다 1등만 알아주네. 저도 하고 싶어요. 어, 형이 약간 이쪽. 와, 네. 귀여워요. 자,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본방사수!